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쌤이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 광수리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연세대, 건국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연세대는 쌤이 따로 찍었었고 그치? 어 이제 건국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찍을 때는 이렇게 좀 빨리 올라오는 영상,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오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항상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요. 항상 이제 원소술 때 확인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일단은 그 건국대 자연계 논술을 보면 그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수리논술 배점이 70점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논술 배점이 30. 그러니까 높지는 않지, 그렇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30을 날리면 되게 위험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대문항이 두 개가 나와. 그리고 어쨌든 작년까지는 기하적인 게 나왔는데, 올해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치 렇 어. 그래서 대문항 1 대문항 2 그다음에 이제 과학문 대문항 3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문항이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나와서 배점도요 10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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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장 가잖아 안써 있어 배점이 안써 있습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어쨌든, 최근 몇년 동안에는 여기에 이제 평면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냈고, 요쪽에는, 어, 그, 공간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냈어. 물론, 그럼 미적분 같은 건안 내나요? 아니, 내지. 내는데, 일단 소재가 그랬다는 얘기야. 소재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항상 모의논술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건대는요, 원래, 모의논술과 유사한 유형 내지는요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어 뭐 다른 학교도 비슷하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다른 학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의논술 발표하잖아 그러면 우리 학교는 그냥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를 시험 봐요 이렇게 그 참고 정도의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어떻게 학교 시험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기출을 볼거 아니야 그때 이제 기출이나 모의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다른 학교는. 그런데요. 건들 아니야. 건들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하고야 정말 유사한 유형 내지는 주제가 나와. 몇년 동안 지금 한 5, 6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 그러면 뭐 예를 든다면 어느 해에 대문항 1에서 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 생기는 기하적인 이건 평균점이니까 낼수 있는 거란 말이야그렇 지금도 지낼수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종이접기와 관련된 문제를 냈었어.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다르게 접는 형태의 종이접기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사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뭐, 수리논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제 나온 김에 살짝 더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과학논술 그래서, 변별은 수리논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최근 몇년 동안, 그, 건데도 난이도가 올라왔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수리논술 변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논술에서 뭐, 소위, 빵점만 하지면안 돼. 이거 발목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대학인데 자연계 논술을 안 보는 학과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놓나. 지리학과. 지리학과가 이과대학에도 있더라고. 스님도 어, 뭐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인문계로 시험을 봅니다. 인문계. 그래서 보통 이제 인문사회원이라고 해. 인문계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 인문, 입문, 상경계열이 인문사회2. 어, 물론 자연계획은 관심 없겠지만 그 다음에 어, 인문계열이 인문사의 원인데 인문사의 원으로 시어보면봐 이과대학이잖아 그래서 요것만 조금 주의하자고 자 그러면 과학논술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지정되는 패턴이 연대랑 좀 달라 연대 거 미리 보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연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뭐요거 지정할 수 있어 요거 지정할 수 있어 해서 대부분 두개 이상이었다고 화학과 같은 경우에 하나였어. 그렇지. 화학 하나. 근데 보통 두 개인데 그중에 고르는 거였잖아. 근데 건데좀 달라. 아예 그 학과 중에 절반 정도는요. 그냥 이 과목이 하고 지정돼 있어. 그다음에 한 절반 정도는 지정이 안돼 있어. 지정이 안돼 있으면 자기가 선택하면 되나요? 어 그런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그 혹시 지원하는 학과랑 내가 과학 논술 대비 내지는 내신으로라도 들어본 적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음몇개안 되는 과니까 그냥 나열할게. 어 물리 지정돼 있는, 왜냐면 물리선택자가 많지 않잖아. 근데 물리 지정돼 있는 과가 꽤 있어. 꽤 많아. 그래서 물리학과는 당연한 거고요. 인프라 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그 다음에 융합인재학부의 과학인재전공,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음 학과에서뭐 배운지는 스님한테 묻지 마. 스님 스님이 다닐 때랑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스님도 이 과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과들이 있어. 어,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화학공학과,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 그 다음에 식량자원과학과. 얘들은 화학 지정이야. 지정이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지정한 과는요, 생명과학 특성학과, 동물 지원한 과학과, 축상식품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 보건과학과, 그 다음에 수의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특히 수의학과. 왜냐면 하 논술로 수의학과를 뽑는 학교가 두 개밖에 없었어. 건국대하고 경북대. 근데 자기는 생명과학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건국대는, 그치, 못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수의학과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과학과목 지정입니다. 오케이. 응,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정과. 여기 언급되지 않으면 다 미지정이야. 응. 그래서 미지정가들 많은데, 근데 납득이 가는과도 있고, 납득이 안가는과도 있어, 선생님. 근데 그건 학교 마음이니까.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학교 본부에서 정한 게 아니라 학과의 의견을 따른 거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응. 그래서 뭐수학과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봐도, 그치. 뭐꼭 어떤 과목을 특정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그치. 그나마 이제 건축학과는 물리당, 근데 이게 또 건축학과하고 또 재료공학이라든지 뭐좀 다르기 때문에 그치지 음. 어쨌든간에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미지정이 당연하긴 한데 자 보면요 유, 어, 생물공학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산림조경학과라든지 어그 다음에 시스템생명공학과도 미지정이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이건 학과가 어, 뭔가 요청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학과가 학가별로 교수님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요런 과들은요 미지정입니다. 오케이? 응. 이거 많으니까 읽진 않을게.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미지정이니까 시험을 안 보나요? 안 보는 건 아니야. 물, 화, 생. 지우각은 없다고 그랬어. 지우각을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까가 있는 학교는 연대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치? 응. 그래서, 요 중에서, 중에서 택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신, 어, 바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원서 쓸때 검토해야 되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쌤이 이걸 초반에, 연초에 이렇게 엠드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자기가 본격적인 준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학과를 아직 못 정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특히 정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그과학논술이 지정이 되어 있거나 제안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자기가 공부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계획을 짜고 나올 때,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시는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돼.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님이 과학논술 대비와 관련해서 또 캐스트를 찍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것도 꼭 참고해. 그래서 두 개가 뭐, 물론, 이제, 건대를 시험 보지 않은 친구들은, 뭐, 이 영상, 뭐, 끝까지 보지도 않겠지만, 건대를 시험 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광학문술, 그, 대비를 자세히 보면 되고요. 건대까지 시험 치는 친구들은, 요거랑, 그치, 광학문술 대비랑 두 개의 캐스트를 같이 보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미리 이제 슬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광학문술. 뭐, 강의까지는 안 듣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광학문술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볼래요. 어, 되게 좋다고 했지, 선생님, 그치.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자기가, 좀 연계해서 좀 공부 좀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건국대학교 과학론술의 지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